우리 장로님 오늘 날짜도 잊으실 정도로 일에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바쁘실 터인데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2019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하시는 생각을 하시라 생각합니다. 삶에 건강 주셔서 직업 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 잘 감당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사람이 꽃집 앞에서 이렇게 말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다툼을 한 것은 큰 이유가 아니었대요.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냐,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냐라는 걸로 두 사람이 꽃집 앞에서 이렇게 말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으세요?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으세요? 암만 해도 해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꽃집에 들어갔답니다. 꽃집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해서 들어왔습니다. 꽃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아니, 꽃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그랬더니 그 꽃집 사장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꽃을 파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행복은 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큰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집이 없어도 작은 차를 타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보시고 벌써 아내를 보시며 행복의 미소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계신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고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그 감격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감격과 감사와 행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샬롯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행복의 감격, 이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작년 여름부터 금요기도회를 계속해서 설교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가 시작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1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신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아 회개하라. 천국을 받아들이고 도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 혼자서도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어부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배와 아버지와 모든 품꾼들을 놓고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가 이렇게 쉬운 것이었으면 오라고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 하신 것처럼 좀 잘 되어지면 좋은데 그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사람들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사람을 이끄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리더로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심 없이 그를 따랐고 의심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시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이 단어는 처음에 군사적인 용어로 약간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 리더, 리더십이었음을 그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는 그 정치, 경제를 뛰어넘어 총망라하여 학계, 재계, 뭐 예술계, 문학계, 스포츠계를 총망라하여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딱 누르면요. 채 1초가 되지 않아서 약 41억 개의 관련 연관 링크가 검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4.1 billion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국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그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리더십에는 리더,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리더와 이 팔로워를 포함하고 있는 그 컨텍스트, 그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조건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바뀌든 아니면 팔로워가 바뀌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이 바뀌면 그 모든 리더십, 그 집단의 성격이 바뀔 수 있고 스타일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 훈련소라는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더십과 팔로워들,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안 그러면 우리 여성, 노인, 뜨개질 모임 이런 데서 볼 수 있다면 또 다른 리더십의 형태, 유치원 하면 또 다른 관계성들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약 1000개가 넘는 리더십의 정의를 각양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십을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때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데 도대체 이 크리스찬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은 어떤 의미로 어떤 정의로 남겨져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 교수님들이 이 크리스찬 리더십을 정의하며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데요. 이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것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믿지 않느냐의 그런 다름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은 영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또 다르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해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는 그것을 그들이 움직이도록 돕는 사람 혹은 그러한 과정을 영적 리더요, 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단어, 이 얘기를 들어보니 아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제가 7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유학을 오게 된 큰 인도자가 우리 전기현 장로님 부부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공을 삼았던 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석사 과정을 제가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약 2년 반 동안 공부하였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기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클래스에서 만나볼 수 있었어요. 기존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저처럼 이런 젊은 부교육자들이 그 수업을 참석했던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여성 성경 공부 바이블 클래스를 리드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중반의 여학생들, 남학생들도 그 수업에 같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을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업 가운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참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맥도날드 한 레스토랑의 매니저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또 어떤 한 사람은요, 펩시콜라의 그 세일즈 마케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홀푸드 마켓이란 그냥 이 슈퍼마켓에 점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MBA 같은 과정을 들으면서 이 비즈니스 필드에서 더 배워야 되는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돌아가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수업 가운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수업에 들어오시냐고, 왜 이 크리스찬 리더십 전공을 살렸냐고.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내 고민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작은 그 소그룹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고든 코넬의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왔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이며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 리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 그 영적 리더십의 그 정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들이 바로 영적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이 존엄성, 이 자존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던 그 리더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었나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흰머리가 많이 났지만 아직 4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 인싸라는 단어가 있어요. 셀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반응 예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모르시겠죠? 요즘 20, 30대들에게는 인싸라는 단어, 핵인싸라는 단어, 셀럽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 대화가 잘 통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벌써 그 단어를 알아듣고 이렇게 슬며시 미소를 지으신데요. 나머지 분들은 다 모르시겠죠? 도대체 네가 왔다는 말이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잘 모르겠다 그 생각이시죠? 인싸는 인사이더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이 셀럽은 뭐 영어 단어입니다. 셀러브리티라는 단어. 이 그냥 유명인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여러분들 자녀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글을 포스팅하죠. 뭐 코멘트를 달던 어떤 글을 올리면 이 좋아요 손가락 막 누르지 않습니까? 라이크? 그렇게 보면은 내 친구가 많고 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준다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요즘 세대가 온라인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Subscribe 빨간색 그 화살표 표시를 딱 누르면 그 사람이 올리는 모든 이런 동영상들은 내가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흥미 있고 관심 있는 것을 클릭해서 자꾸 나랑 관련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무슨 이야기나 생각을 쫓아가고자 하는 게 요즘 시대의 이런 문화인데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신들의 일상을 올리고 막 채팅을 벌써 빠르게 하면서 뭐 자기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막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검색해본 결과 축구 선수예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옛날에 박지성 선수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같이 뛰었던 그 포르투갈 선수 있죠. 그 선수가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억 5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대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궁금해서 클릭해서 그 사람의 내용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래요. 여러분들 뉴욕타임즈는 아시죠? 유료 구독자 수가 2018년 연말에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를 돈 내고 구독하는 사람이 400만 명인데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1억 5,100만 명이래요. 실로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향하여 요즘 새로운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인플루엔서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리더로서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했을 때 이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영향력입니다. 나의 직업, 나의 학식,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 30세가 되셔서 이 공생의 사역으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막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사탄의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셨죠. 그에 앞서서 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유아 시절이 궁금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잘 설명되진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12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설명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2살이면 오늘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 아들 상급이가 12살입니다. 굉장히 어린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모든 절기를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야 됐는데 돌아가시는 그 일행 가운데 참여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남아 무엇을 했습니까? 그 유대교 율법 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강론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유수한 그런 신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토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영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돌아온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믿어도 제대로 알지 않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우리가 밝히 나타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생각하실 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어떤 가족의 시토리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영향력,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빛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품고 있는데 이 썩어진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경험도 그 어떤 배경도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영향력들이 마음껏 온 천하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우리 삶은 아까 그 꽃집 사장님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어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모든 분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모든 분들이 은혜가 충만해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미소 지으며 그 행복과 그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에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분명한 비전과 목표, 비전 앤 골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 성공하는 사업가들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확실한, 클리어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과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돈의 수익을 창출시키고 뭔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로 있어서 이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샬롯 장로교에 오면서 이 전 유니버시티와 관계되면서 저의 삶이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왜 그래? 요즘에 클래식 들어. 저 클래식 듣는 남자입니다. 뭐 이미 뭐 클래식을 오래전부터 잘 듣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지만 잘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예상외로 알고 있는 클래식 선율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차이코프스키라는 분 아십니까? 네, 일단 끄덕여야죠. 들어본 것 같으니까. 그 스완 레이크라는 거 잘 아시죠? 백조의 호수. 아, 뭔지 아시겠죠? 백조의 호수라는 것이 이 발레극으로 준비된 것인데요. 거기에 백미는 그 여성 발레리나의 그 32바퀴를 도는 프리테라 그래요. 한 발을 들고 그 말을 채찍질하는 그 모습으로 팽이처럼 도는 것을 프리테라고 하는데 32바퀴를 도는 장면이 그 발레극의 백미라고 합니다. 그 가냘픈 발레리나 약 3, 40kg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체중을 온 다리 하나에 실어서 그것을 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체중 조절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정신력의 이런 집중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더군다나 다섯 바퀴만 돌아도 저희는 막 벌써 속이 울렁울렁 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데 32바퀴를 돈댑니다. 발레를 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32바퀴를 도는지 아니 무대가 시작이 되면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객석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집중한답니다. 특별한 머리 스타일을 했던지, 특이한 옷 색깔을 입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번호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집중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32바퀴째 도는 그런 턴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집중하고 한 바퀴를 돌아내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 다시 보고 한 바퀴를 도고 또 집중하고 이렇게 30바퀴, 39바퀴, 32바퀴 때까지 결코 시선을 놓지 않을 때 그 32바퀴의 턴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초점을 놓치는 사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임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이 크리스찬 리더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습니다. 당신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셨고 당신의 그 사명이 십자가를 집중하여 그 길을 마침내 완수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셨던 그 인생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집중하여 그분만 목표하여 그분만 초점하여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을 붙잡고 다른 능력을 붙잡고 다른 방법을 붙잡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그 영향력을 그 리더십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비전,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샬롯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2019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신전력을 다하여 성숙하는 교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이제 42년의 시간을 지났으니 이제는 성장과 더불어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교회가 되길 위하여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도하시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셔서 이런 표어를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좀 더 집중하여 우리의 삶이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감정이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에 2017년에 했었던 그런 과오들을 반복하는 2019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에는 작년보다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여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여지는 그런 자녀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말 수십 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처음에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부들을 부르셨고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러한 설명의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극히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시더라. 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지혜가 자란과 동시에 하나님의 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인생을 사셨구나. 아,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나 아, 그런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 영적 리더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성품, 뱀데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단에게 찾아가서 내가 구주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나단에게 했던 얘기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날 것이 있느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았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장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불러내셨던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시고 인자하셨던 분이시고 이해가 많으셨던 분이시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냄과 분냄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주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능력치를 바라보지 않냐고 그들의 잠재력을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성숙하여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지를 기대하며 꿈꾸며 그들을 길러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리더들,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의 성품 됨됨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23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완벽한 인격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며 더 평화와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살아가며 온유와 절제 충성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자교회로서 어머니교회로서 샬롯에 세워진 지 42년이 된 교회의 영향력을 잃고 살아가는 것.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조금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가 다른 세상의 방법들과 똑같이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진 않은지. 예수님의 그 품성과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사업장과 우리들의 가정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사업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남편과 환경 혹은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확실한 크리스찬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12월, 아니, 2019년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입니다. 올 초에 세웠던 여러분들의 비전, 꿈, 계획, 다짐들은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3일만 있으면 되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런 분들 계시나요? 이제 올해의 약 8%가 지났습니다. 92%가 아직 남았어요. 아직 갈 길이 창창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서 이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이 세 가지 요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서 나오는 이런 영향력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정말 예수님의 그 품성을 연습하고 다짐하여 정말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2019년은 더욱더 행복하여지고 감사하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리더십의 그 이런 원리 중에 하나를 제가 마지막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Leaders are not born, but made.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크리스찬 리더들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전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런 사람,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집사님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2019년도 서로서로 격려하여 모두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쓸 수 있기를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통하여 크리스찬의 리더십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영적 리더십,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 흔들리지 않는 초점을 통하여 또한 그 크리스찬의 리더를 확인케 하시며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품을 통하여 우리 샬롯 장로교회를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올 한해 뒤돌아봤을 때 우리들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고 있음에 감사와 행복과 평안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인들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올 한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